안녕하세요. 개구쟁이 눈매 개구 띠니입니다. 오늘은 먹이를 입에 대면 눈에 불이 켜지는 고양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지금부터 시작할까요? 고고! 자, 먼저 이 몸통 모양을 만들 거예요. 그래도 이 종이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주고, 감싸주고 여기 부분에 테이프를 묶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닫은 다음에는 고양이 눈에 이 전구를 넣을 거예요. 구멍이 뚫려 있어서 잘될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이 전구를 이을 잠을 줄 거예요. 거예요. 이걸 이렇게 잡고, 이 빨간색 선끼리 이렇게 와, 이거 진짜 힘들다. 이렇게 한 다음에 빨간 선을 리드 스위치에 고정시킬 거예요. 고정시킨 후 이제 마이너스 그게 붙이겠습니다. 한쪽은 리드 스위치에, 한쪽은 플러스 견제로 테이프로 고정시킬 거예요. 여기니 눈 LED 등에 나온 이 삐죽한 부분에 꽂아줄게요.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. 고양이 입쪽에 리드 스위치를 붙여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 건전지도 붙여줍니다. 자, 붙여준 다음에 냉면 뚜껑에 붙여줍니다. 이렇게 붙였죠? 이제 끊고 이렇게 붙여줍니다. 자, 이제 여기 꼬리를 이렇게 해주면 고양이 몸통 완성. 자, 이제 이걸 붙일게요. 양념 잘 붙여. 여기 끝에를 맞을 거 이렇게 붙여주고, 여기 끝에를 이렇게 양념 테이프를 한 다음에 여기 이 친구를, 아, 지금 뭐 하는 거야? 그렇게 생선만 보고도 반응하지 응? 반응을 아직 안 하네. 다시 해보자. 이렇게 먹기가 완성됐습니다. 됐어요.